저는 지금 콘서트가 열린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제가 콘서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죠? 네, 이번 음악이 완성되기까지 서태지 씨가 어떻게 지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네, 3년 반의 앨범 준비 기간 동안 한 장의 마스터 CD를 손에 쥐기까지 음악 제작 과정과 연습실 모습, 네, 제가 조금 엿보았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 뿐이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네,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엿볼까요? 12분 지각입니다. 반성하십시오. 하이. 이번 7집 앨범에는 탑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참여해서 편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넣고 1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고생을 해준 탑입니다. 밥도 안 주고 감금 많이 했어요. 그거 말하면 어떡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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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할 때 정말 다 힘들어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때 좀 황당해가지고 미치겠어요. 구멍이 이건 딱 뚫려 있네 지금. 오, 칠 여기. 안 돼요. 재밌는 분 없으신가요, 혹시? My night job, comedian. 역시 웃겨. As usual, I was surprised. It was so good. Teji's excellent songwriter. I think I'm a joke. I'm a joke. I'm a joke. I'm a joke. I'm a VR 젓가락 행진곡.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액션을 하다가 콧물이 나왔을 때 닦는 겁니다. 오늘은 양범근 씨의 인터뷰입니다. 자, 양동근 씨 오셨습니다. 양동근 씨. 고맙게. 자, 이게 마지막으로 작업한 마스터가 된 소스. 그걸 구워야 됩니다. 자, 시드를 구워볼까요? 자, 시드를 굽는 방법. 렌즈에 넣는다. 닫는다. 빨간 거 그냥 넣는다. 네. 자, 이렇게 잘 구워진 CD. 이제 이 작은 CD 한 장이면. 제 모습입니다. 샘의 모습.
오늘은 마지막 작업이 다 끝나고 짐을 다 뺀 날입니다. 엉망진창이지만 고마워. 1년간 정들었던 곳인데 짐을 다 싸고 안녕하세요. 가보실까요?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에 티켓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떨리는 것 같네요. 네, 대중문화 시대를 연 문화 대통령을 비롯해 서태지에 대한 평가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에게 서태지라는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반복되고 획일화된 생활 속의 10대들에게 너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세대다라고 말해주고 힘을 실어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서태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하나의 인격체이며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세대라는 것을 일깨워준 음악이 바로 서태지의 음악이었습니다. 10대들은 통일을 얘기했고 삭막한 교실을 노래했고 마침내 기성세대들은 10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태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음악만은 아니었습니다. 10대들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또 신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문화 전쟁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화를 시작한 우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게시물 올렸는데. 아 정말요? 예. 네. 꼭 건강하시고 만족하시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 국립 기념일이에요. 오늘 공연 잘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빠 원하시는 거 많아요.
만큼 좋은 공연 됐으면 좋겠어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불을 다 넣어주세요. Lights on.
선물까지 받았네요. 자, 어저께보다 훨씬 잘 불렀어요. 그죠? 샘들은. 자, 샘 나겠지만 기점 촬영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내 속에 삼킨 Yeah!
고마워요.